제가 제 말씀드리기 앞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가지고 지난 1년 반 동안 여러모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. 근데 기회가 안 닿았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일단 호랑이보다 무서운 겨울소년이라는 영화, 독립영화를 선배님과 같이 했는데요. 네, 뭐 호흡은 뭐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. 그리고 아, 연기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전 했거든요. 그러면서 선배님하고 영화 찍을 때 선배님이 뭐 연기 현장에서 연기를 하는 부분에서 감탄을 했고, 그리고 드라마를 또 같이 하게 됐는데, 그래서 기대를 엄청 많이 했어요. 기대 이상으로 또 다른 모습으로 저에게 영감을 주시더라고요. 또 제가 이번 작품에서는, 아, 이렇게 연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. 노무현 선배님의 필두로. 저한테는 여러모로 의미 있는 작품이 될것 같고요. 선배님의 호흡은 너무 좋습니다. 제가 너무 많이 배우고 있고요.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.